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. 오늘은 칼럼 읽어주는 시간으로 ADHD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. 오늘 읽어볼 칼럼은 제목이 ADHD 몇 살에 생기는 병일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몇달 전에 써놓은 칼럼이네요. 이 칼럼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. 검색을 ADHD 몇 살에 생기는 병일까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칼럼을 좀 꼼꼼하게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개괄적으로 칼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ADHD 몇 살에 생기는 병일까? 현대 몇 살부터 생기는 병일까 했을 때 현대 의학에서 명확한 해답을 못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. 제 사견으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몇 살에도 생기는 병이다. 어느 나이건 간에 몇 살인지 상관없이 환경 독소에 노출되는 그 시기부터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빠른 경우는 태중에서부터 임신 중에서부터도 ADHD가 발생한다고 보고가 있고요. 아주 늦게는 성인에서도 생기는 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ADHD는 몇 살부터 생기는 병일까 하면 칼럼 읽어주기 전에 그냥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몇 살에도 생길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제 의견입니다. 오랫동안 임상 관찰을 한. 네, 요 칼럼에서는 좀더좀 엄격한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현대의학에서는 연령이 만 7세 이후가 돼야 의미 있는 진단이 가능해요. 네? 7세 이후에 요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그전에는 유치원 막 4살, 5살 이럴 때는 ADHD라는 문제를 갖다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데요. 만 7세 이후, 즉 학령기 아동이 됐을 때 ADHD 문제를 갖다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현재 의료 현실이에요. 그러면 이게 7살 때그 ADHD 병이 생기기 때문이냐? 그렇진 않아요. ADHD를 7살 이후에서나 의미 있는 진단을 갖다 하고 있느냐에는 다양한 그 논란이나 빈도 있고 비난도 있는데,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추정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의미 있어요. 만 7세라는 진단 기준 연령을 만든 이유는 치료용 약물의 부작용이 크게 한몫을 한 듯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이때 사용되는 그 약물이 메틸페니데이트인데 만 7세 이전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. 부작용 때문에. 즉,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DHD라는 진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의사가 어떠한 조치를 해줄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개입할 수 있거나 치료적으로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만 7세까지는 관찰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이유로 그 의학적 의미로 ADHD 진단은 학교를 다니는 연령 위에나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. 그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냐?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양약을 사용할 수 없는 5살, 4살, 6살에도 ADHD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더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. 요게 현실에서는 만 3, 4세만 돼도 ADHD 경향이 심한 아동과 부모 간의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한다. 이러한 현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은 뭐 제약회사 로비라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. 뭐 이런 비난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약을 쓸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진단을 하는 것, 즉 조기 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별다른 열의도 없고 뭐 없다는 거죠.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ADHD 증세는 만 7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관찰이 돼요. 뚜렷하게 관찰됩니다. 또한 최근 들어서 DSM-4가 5로 개정되면서 7세라는 기준은 만 12세로 변경이 됐어요.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중력저하 또는 산만한 증상이 7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ADHD로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. 과거 기준이라는 건 7세 이전에, 7세에 주로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, 7세 이전에 발생을 했다라는
기준이 있어요. 발생 시점에 대한.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7세까지는 좀 안정적이었다가 8세, 9세, 10세 때 심한 ADHD 증세를 보인다라면 그 증세는 ADHD가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과거에는 8, 9세 때 ADHD 증세가 발생한다고 해도 ADHD 진단을 안 하게 되어 있지만 DSM-5에서 만 7세에 넘어서 12세로 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멀쩡하게 자다가 초등학교 4학년, 5학년 때가 산만해지기 시작한다? 그래도 이건 ADHD다. 즉 ADHD가 어려서는 굉장히 정상적이었는데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3학년, 4학년, 5학년 때도 ADHD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. 즉,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것도 역시 뭐 그 성인 ADHD나 이런 아이 사람들에게도 그 ADHD 약을 갖다가 그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약회사가 로비를 했던 결과라고 이제 비난하는 경우가 많지만 글쎄요, 그거는 뭐 제가 의견을 첨부할 건 없고요.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. 저는 ADHD가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경향보다는 환경 독소에 의해서 유발된다라는 것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 7세 이전에 성능 멀쩡하던 아이들도 7세 이후에 점차 뇌가 신경 발달 이상으로 ADHD 증세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7세 이후에 12세 이전으로 진단 범위를 갖다가 연령을 확대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. 즉 이런 진단 기준은 ADHD가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실은의학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.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. 이런 몇 살부터 생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몇 살에도 생길 수 있다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. 어렸을 때부터 내 아이디가 ADHD 경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생겼어, 학교 다닐 때쯤 생겼어가 아니라 꼼꼼하게 그 과정을 살펴서 몇 살부터 시작했는지를 갖다가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뒤집어서 말하면 초등학교 1, 2, 3학년 때까지는 괜찮다가 4학년, 5학년 겪어서 아이가 산만한 경향이 증가하고 그거 일정 시기 지속이 된다면 그 연령대에도 ADHD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.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은 언제라도 ADHD에 걸릴 수 있다라는,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긴장 있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칼럼 읽어주는 시간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